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대의 이해, 성대의 이해 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번 우리 인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대하고 호흡이니까요. 성대하고 호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거냐면, 사실 성대에 대한 많은 강의들을 제가 인터넷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많이 보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는 인강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인강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뭐 성대가 뭐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강에 많이 나오는 말. 자, 뭐냐? 텐션과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션이 무슨 말이냐면, 흔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성대를 당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자, 다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성대의 텐션, 성대의 근육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근탄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탄성도 무슨 말이냐? 얼마나 잘 탄성 있게 쓰느냐. 흑형들이라고 하는 이제 흑인들이 그 근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탄성도가 그냥 근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탄력 있는 운동들을 할 때, 특히나 뭐 육상 아니면 농구 이런 걸 할 때 부각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근탄성도가 좋아서인데, 성대도 그 근탄성도에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흑인들의 소리를 잘 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텐션감, 바로 그 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 소리도 흑인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노래한 분들처럼 그 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인강회상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 접촉. 성대는 결국에 같이 붙어야만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하, 아, 하, 아, 이렇게 붙어야만 소리가 나고, 이 붙은 접촉, 하, 아, 에서 텐션, 하, 아, 이렇게 텐션 있게 소리가 나와야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는 성대의 이해는 뭐냐? 바로 텐션과 접촉. 접촉을 통해서 성대를 붙여주고, 거기서 만들어진 소리를 텐션감을 더해서 탄성도를 더해서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소리를 만들어갖고 어떤 호흡이든 어떤 노래든 거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가요도 있잖아요. 뭐 사랑해서란데 게 너무 많아 이런 소리나, 아니면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이런 소리나, 아니면 뭐 뮤지컬처럼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또는 뭐 성악처럼 마마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바로 이 접촉과 텐션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 인강에서는 이 내용이 거의 답니다. 왜? 노래할 땐 이것만 정확하게 해줘도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뭘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성대를 했으니까 호흡을 배우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우리 인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유진이었고요.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